벽 속에서 야옹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고양이의 앞발이 작은 구멍으로 쏙 빠져나오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당황한 고양이 보호자는 어떻게든 꺼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Come here. Oh, he's sticking his hand out. Hold on, wait. Move, move, move. Yeah, it looks like they like plastered the whole like back. 네, 이 보호자가 계속 칼로 벽에 흠집을 내고 또 손으로 뜯어내자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졌고요. 자, 마침내 이 벽 속에 있었던 양벽이 힘겹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우, 양벽이. 어우. 네,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요. 공사하러 왔던 인부들이 벽 안쪽에 있던 고양이를 미처 못 보고 작업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요, 이거 좀 의도적으로 가둔 거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